엄마. 예.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프고 내 자식들한테도 덕이 없어요. 걔가 아팠어? 아니 그냥 엄마가 덕이 없어. 아 내가 예, 응? 예, 예, 예. 엄마한테 자손나비가 엄마가 이런 사주팔자 갖고 있다고 하면 내 엄마 불쌍해서 안쓰러워서 밥 들고 살아야 되는데 엄마는 그냥 이래도 엄마고 저래도 엄마고 불쌍하지도 않고 뭣도 안 하대. 어떻게 이렇게 사주팔자가 기구야? 아휴, 몰라. 응? 몰라가 아니라 맞으면 맞다 아니다 아니다 맞아요. 해야 되지. 응, 다 병진생이 이렇게 나라찬 대주님 그늘로 봐도 신의 가물이요 따님 방석도 가물이라 이렇게 기주님 방석도 가물이야. 신이 있노라 없노라 하겠지만 그래도 신이 있어서 가물이 있다 보니 내가 바람이 불어서 하루가 편할 날이 없어. 365일이 편할 날이 없고 하루가 편할 날이 없어서 가슴에 화기증이 있고 울기증이 있어. 예, 맞아. 이게 있나 저게 있나 신명 있나 없나 해서 찾아는 들었다고 하지만 그냥 앞만 봐도 답답하고 뒤만 봐도 답답하고 답답한 형국이야. 그럼 아들 방석이랑 따님 방석이랑 연락은 하고 지내요? 딸은 참 잘해. 사이 잘하는데 이 문제가 아들놈이에요. 아들남이 응. 아드님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잘난 줄 알고 가장 옳은 줄 알고 지할뻔 닮았어. 그럼 어떻게 보면 기주님이 그렇게 키운 격이야. 그랬는데 내가 내 발등을 찍었다고 해. 그러니 이 나라 찬 대주가 나한테 목 놓아서 굽어 들어와야 되는데 내 팔자가 서러워서 내가 이내 덕이 없어 자식 덕이 없다 보니까 내가 내 앞을 찍어서 눈물이 앞을 가린 형국이 분명해. 다 이렇게 안 땅에 기주님이 아픈 곳이 한 곳이 아닌 것 같아. 가슴으로도 화기증이 쳤다고 하지만 몸으로도 이렇게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다니시는 건지 어디 뭔가 수혈을 받는 건지 하는 형국이 있다 그래. 뭐 그런 거 없어요?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지금? 투석. 아 투석 받아요. 얼마나 됐어요? 15년? 한 5년 됐... 아니 한 15년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내가 초장에는 벌전인 것 같아서 고칠 수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완전해지기도 어렵고 뭘 이식을 받기도 받아도 깝깝하고 안 받아도 깝깝하고 금전으로는 계속 마른다 그러고 예, 예, 예. 화가 나고 기가 난다. 산으로 가자고 하자니 들로 가자고 하니 깝깝하고 지금 이렇게 살자고 하시니 근데 너무 답답하다. 답답해. 집에 있어도 답답하고 예 미치겠어. 울어도 답답하고 어디 그렇다고 가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도 없고 참 어렵다. 예 맞아요. 응? 어려워. 뭘 가장 바라는 것도 없어. 그냥 조금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인데 참 그 간단한 게 어렵다. 그죠? 어려워. 예. 어, 간단한 게 어렵다 보니까 엄마가 깝깝해. 무속적으로 봤을 때 신의 가물이 지다 보니 조상의 바람에 환란이 나서 외부리에서 친부리에서 들이쳐서 무속에 있어서 뭔가 뒤집혔어. 산에 벌전도 있어서 뒤집혔어. 여기는 신의 바람이 무척이나 뒤집혔기 때문에 내가 무척이나 힘이 들어 지금 상황에. 근데 인간으로 봤을 때는 뭔가가 다 사람들과도 꼬여있어. 얽히고 설켜있어.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얽힌 게 아니라 천천히 아주 많이 꼼꼼하게 얽혀있다 보니까 이게 풀어가기가 무척 힘들다 그래. 안 그래요? 엄마가 어쨌든 올 내년으로 들어서서 올부터는 올 이렇게 하반기로 지나치면서 답답함증이 더 심해졌어. 어머 어떻게 해. 그지? 그래도 이만하면 살겠다 싶어서 살았는데 맞아. 올 내년에 내년 들어서서 더 힘들고 내 머리에 지금 꽃을 달게 생겼어. 왜 그래요? 내년에 삼자팔단 들어와서 지금 조상의 해운년이다 보니까 내가 힘이 들어. 응? 어떡하면 좋아? 어떻게 왜 그래요? 왜 그래가 어딨어. 시절이 그래. 시절이 험난하고 코로나 시국 때문에 마스크 썼다고 힘든 게 아니라 내 운이 막히다 보니까 힘이 든 거야. 운기 돌려 운기를 풀어야만이 내가 편안해지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기주님이 절대 믿지도 않는 형국이야. 어? 그러면 믿지 않을 거면 이겨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예, 예. 이러지도 부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봤을 때는 무척이나 안쓰럽고 안타깝다고 하시지만 신에서 봤을 때는 화가 나고 우기가 나. 어? 멀쩡할 때 굽어들을 수 있었을 때는 굽어들지 않고 지금은 벼랑 끝에서 죽지 못해 들어선 형국이다 그래. 아니 그때는 내가 그 말도 들은 내가 가물이라도 얼렴풋이 된 것 같아. 옛날에 옛날에. 그런데 내가 세 명, 네 명을 내가 보살님이 말았어요. 하는데 난 다 사기당했어. 내 친구가
우리 아저씨가 군인이었거든요. 군인이었는데 걔가 같은 동기생이었는데 그녀랑 사이칠 줄 알았어. 맨날 부탁하는 거야. 너 이거 하면 돼. 그러면 들어서 못해. 그러면 이거 하면 돈 들어온대. 개뿔 뭐가 들어와 들어오기는. 인간의 덕이 참 없다. 사람이란 사람의 운기에서 받아치는 게 없어. 내 촉으로 믿고 살아야 되는 사주지. 아니 나는 이렇게 하면은 네가 좀 알아주겠지. 그랬더니 아유 세상에. 근데 신을 잘못된 걸 믿고 가면 그건 엎어져. 걔는 그건데 뭐. 아 그 걔가 그게 도둑놈이 아니라 걔 신랑이. 뭐 이랬든 저랬든 상황에서 신이 잘못한 건 없어. 인간의 마음에 있어서 너희들이 인간의 풍파를 가져간 것뿐인 거지 그건 없다 이거야. 그래서 환란도 많아 바람도 많았다고 하지만 신에서 무속적으로 봤을 때는 신의 풍파요 바람이 무척이나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다 기준님이 어쨌든 둘러봐서 올부터 답답함증이 있었는데 요번 달 저번 달이 가장 힘들었어. 저번 달이 무척이나 힘들어서 11월 달 조금 돼서는 좀 괜찮아질까 하지만 답답증은 계속 있거든. 맞아요. 양력으로 12월까지만 잘 고비 지나면 또 괜찮다 소리는 하니까 있으시다가 내년 들어서는 삼재 반란이야. 내년에 삼재 들어서니까 삼재 잘 맞고 가야 내가 조금 숨통을 트인다 소리 나니까 알아짐작해서 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 이렇게 아들 방석으로 봤을 때 지는 잘 먹고 잘 살아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거 지 성깔머리가 있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내 부모한테 언제 찾아올까 나를 언제 보필할까 하는 호시지만 다 이렇게 최씨에도난 나라 천대주가 성미가 바듯한 다 정정당당하지만 나한테만 못됐어. 안탄 기주한테만 못됐다 그러고 어디 나가서는 존경받고 대접받는다 그랬는데 홍씨 기주한테만 그런 영국이 분명 오시니까 내가 잘못 키웠지만 다 천심으로 빌고 빌어. 그럼 내가 오냐오냐 해서 내 이렇게 나라찬 이렇게 자손밖에 상남자손밖에 없다고 키웠어. 사실은 여공자손한테 미안하기 짝이 없을 만큼 키웠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따님 방석은 그래도 내가 병원 간다 그러면 찾아오는 형국 아니야. 잘해. 그럼 그러니까 기준님이 잘못된 생각 이제부터 죽고 싶단 생각 입으로 좀 벌전 좀 짓지 마라. 어? 이래 살아 뭐하나 저래 살아 뭐하나 인명은 제천이라고. 예. 어? 예. 죽을 복에 있어서 또 벌전 짓고 가지 말고 입으로 좀 벌전 좀 짓지 말어.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까 볼까 하는데 뭐 수술을 받아야 되고 뭔가 이식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지금은 시도 아니고 때도 아니야. 지금 한 2-3년이 지나야만 내가 그 고비가 보이는 건데 내가 뭔가 나이 먹으면 놓겠다 말겠다 그냥 하늘이 주신 대로 가야 돼. 근데 고통이 계속 따르니까. 아니 왜냐면 제가 거기 기니아빠 아파트 살 때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당사도 체액을 갖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아름 봐줘봐요 그랬더니 보더니 너 70대면 죽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여쭙고 싶으면은 어차피 70대면 죽을 것 같으면 이식 받을 필요 없잖아. 돈 2천만 원인데 그래서 그거 여쭙고 싶어요. 70대까지 죽는다고 안 죽으면 어떡할 거고 70대기 전에 수술이 된다 그러면 안 할 거고 되지 않는다고 뭐 할 거야? 그러니까 그것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하늘에 벌 짓지 말고 죄 짓지 말래. 그 얘기 들어서 70대면 죽을 건데 뭐 한다고 하면 따님이 억장이 무너져. 억장이. 따님 방송한테 제발 좀 살게끔 할 수 있는 이유를 줘. 어? 억장이 무너져. 말로는 어떡하면 도와줄까 내 새끼 미안해가지고 내가 몸뚱아리 하나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살고 싶은 욕망은 가슴에서 우리쳐. 근데 어떡하려고. 죽겠단 소리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살겠다고 싶은 소리 듣고 싶어서 왔잖아. 요 고비 잘 들어. 잘 넘어가. 알았어요? 추석 이거 이식은 2-3년 뒤에 한다고요? 기회가 올 듯 말 듯 하면서 내가 알아. 내가 왜 그러냐면은 같은 피여도 항체가 있는 피가 있대요. 근데 내가 30년 전에 수술을 했거든요. 수혈을 했는데 그 수혈 속에 항체가 있었던 거야. 그래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항체 가진 사람이 없대. 그래서 지금 십몇 년을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그래, 아우, 근데 그 할아버지 70살 죽는다니까 70살 죽으면 수술했다가 죽으면 돈 아깝잖아요.
이래도 돈 아깝도 저래도 돈 아깝고 지금 당장 죽어야지 안 죽지도 않는데 어떡하라 그래. 말도 안 되는 맞아. 소리 하지 마시고 원칙적으로 무척 잘 살고 싶어. 이제는 편안하게 살고 싶고 조금은 마음 놓고 살고 싶은 게 기준님 마음인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꾸 내려놓고 화나고 우기나고 그렇게 하시거든. 죄짓지 마시고 벌짓지 마시고 다 최씨에도 안 딴 기준님한테 따님한테 죄짓지 말고 상처 그만 줘. 지금만큼 줬으면 무척 많이 줬다 그래. 어? 그러니까 상처 주지 말고 어쨌든 올 내년 잘 지나가야 되는 형국이 분명 오고 신의 가물이니 바람이니 잠재워야 되는 형국은 분명하니까 그거 잘 염두해서 하셔. 알았지? 그렇게 하면 될 거야. 그럼 우리 아들은 나한테 올 생각이 없네. 더 지나야 돼. 더 깨달아야 되고 더 부셔봐야 되는데. 아니 근데 얘가 지금 군인, 얘도 군인이거든요. 근데 진급을 해야 돼. 근데 진급이 안 됐나 봐. 갖고는 그 군무원 시험을 봤어요. 군무원이 따로 있잖아. 군인 말고 군인 역할을 하는 거. 근데 시험 봤는데 떨어졌대. 그래서 왜 떨어졌나 만화가 모르니까 그때 세월호 사건 났잖아. 얘가 보직이 뭐지? 좀 특수 보직이야. 갖고는 그때 그것 때문에 진급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군무원 시험 봤는데 떨어졌대요. 이렇게 뭐 어떻게? 아 그래도 나올 수 없어요 군대에서. 그럼 거기 있어야지. 진급이 안 돼도. 왜? 나오면 뭐 할 거야? 아니 근데 그걸 아니야. 나오면 뭐 할 거야? 근데 내가 그 진급 그 뭐야 그거 병과 그 병과라 하거든요. 병과를 바꾸지 마라. 그냥 보병을 해라 하거든요. 바꾼 거야. 그걸 바꾸면 근데 그게 진급이 안 되는 보직이다. 봐봐. 엄마 말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마음에 맺히게 들어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 근데 뭘 지금 직업이 안 되니 내가 볼 때 지팔자 지가 꼬인다고 재수 없으려고 하니까 이직을 하고 변동을 해가지고 진급이 안 되는 것 뿐이야. 지금도 재수 없어. 온기 없어. 뭐가 없어.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 어머니한테 면목이 없어서 못 오는 것도 있고 큰 소리는 쳤는데 자기도 깝깝하고 답답하니까 못 오는 것도 있고 화가 나고 우기가 난다지만 그래도 그릇 자체에 있어서 엄마가 오냐오냐를 했기 때문에 나 잘난 맛에 있어서 그냥 불쌍하고 뭐한 것도 그냥 너 탓이고 내 탓이고 다 남의 탓인 거지 자기 탓은 없는 거야. 아들님이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조금만 안아주고 휘어준다고 하면 세상 바랄 게 없는 안타운 구조인데 그게 안 되는 건데 그거는 신이 있노라 없노라해서 가정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가정교육 잘못되신 거고요. 다 요 나라찬데죠.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는 그래도 한 번의 기운은 있다고 해서 이동을 할 수 있거나 변동을 할 수 있거나 문서를 잡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봐요. 내년에 이제 있어서 문서를 잡아서 제대를 한다고 하면 본인이 이제 생활이 끝나는 거였는데 나오면 더 힘들 거야. 연장을 할 수 있어서 연장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고 어쨌든 이직의 문서가 내년에 바람이 문서가 분명히 들어오니까 거기서 자기가 판단을 잘 해야 되고 어머니가 아프시지 않고 싶고 조금 낫고 싶고 완전히 완치는 안 된다고 하지만 살고 싶고 한다고 하면 아들내미 따님 방송 모두에서 여기는 다 기준님 편으로 신의 가물 바람을 잠재워야 편안하니까 그렇게 아셔야 돼. 왜 안 됐어? 왜 안 됐어? 시절이 흘렀어. 내가 당하고 뭐 마음에 상처가 있고 화가 나고 우기가 난 건 기준님 사정이야. 근데 어쨌든 신한테 있노라 없노라 애써서 등지고 산 것도 기준님 사정이야. 왜 안 될까? 내년부터 운기들이 없어 다. 엎어질만 하면 자차질만 하면 힘이 들고 딸도 나한테 잘할 뿐이지 이 사람도 지금 남편이랑도 힘이 들어. 좋지가 않아. 웃을 날이 없어. 좋다가도 엎어지고 좋다가도 엎어지고 계속 그렇고 있어. 제자리 걸음걸이야 여기 지금. 몇 년째 수십 년째 이러고 있어. 그걸 하루아침에 점사 본다고 바뀌는 건 아닌데 그냥 엄마가 그 어떻게 보면 엄마의 업이야. 업을 잘 풀어야 되기만 하는데 여긴 벌전이 분명하게 내려오니까 벌전 풀어야 돼. 아시겠죠? 볼 때는 막 참 우리 사이가 다다는 줄 알았는데 왜 띠그덕거려? 아니 금전으로도 힘들고 힘들다 이거. 그냥 요 기준님 자체가 사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100만 넘게 오거든.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이 안딴 기주가 딸이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어 내색 안 하는 거지. 그렇죠. 예. 여유로워서 막 하는 것 같진 않다 이거야.